자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저 여기 보시면 나무가 좀, 참나무가 좀 쓰러져 있습니다, 여러분. 참나무가 쓰러졌는데 요거를 여기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저 우측에 토종벌통 산벌교 받으려고 너무 오시거든요. 이쪽이 나무 때문에 아주 불편해가지고 다니지 못하겠어요. 아주 톱을 이거 자 톱을 갖고 와가지고 자르려고 합니다. 자, 오랜만에 1년 만에 또 여기 톱질하는 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네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황수 자리입니다. 작년에 여기서 제가 벌을 토종벌을 두 통을 받았죠. 여기서만 황수 자리라서 지금 금방 또 요 근처에 목청이 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토종벌이 지금 또 제가 지금 벌 통을 만졌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올라왔는데 토종벌이 지금 한 마리가 싹 이쪽 왔다가 가네요. 어디로 갔는지 안 나갔습니다. 저쪽 위로 올라갔는데 근처에 목청이 있는 것 같아요, 제 보기에는. 여기 벌이 잘 들어오더라고요, 여기로 항상. 그리고 토종벌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거의 목청처럼 여기 키우고 있거든요. 토종벌을 꿀이 진짜 잘 들어오더라고요. 꿀이 저 아래보다 여기가 꿀이 점유율이 좋더라고요. 이게 환경 위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2년째 지금 작년 벌써 2년을 키웠거든요. 토종벌을 꿀이 질도 좋고 양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. 뭐 토종벌이 뭐 대군이라서 뭐 꿀이 점유율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위치도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. 위치도 좋아야 벌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좀 황수 자리라서 제가 벌통 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놨네. 여기만 여섯 개를 잔뜩 놨는데 과연 올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과연 토종벌이 몇 개가 들어올지 기대가 되고요. 올해는 이제 벌이 들어오는 대로 이건 안 옮기고 안 옮기는 그냥 이대로 놔. 왔어요. 토종벌 왔어. 들렸나 혹시? 토종벌이 날라왔습니다. 어디 갔지? 여기가 이제 토종벌들이 바위가 있으니까 일로 많이 오나 봐요. 일로 잘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작년에 겨울에 가을에 10월달인가 벌이 또 들어왔더라고. 많진 않는데 주먹벌인데 한 50마리 돼요. 벌통 총사다 보니까 주먹벌 요만큼 벌이 폐사돼 있더라고요. 죽어 있더라고요. 이게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제가 부지런히 이거 벌통 확인해라 다니면 여기서만 오래 못해도 한 세네 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. 일단 오늘은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딴 얘기 했는데 자 오늘 이 톱을 이용해서 우리 전지 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잘 될지 모르겠다. 이게 카메라 인근이 산에서 제가 찍는 거라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, 여러분. 영상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. 자, 이거를 그냥 빼야겠네. 왔다. 너 왜 왔냐, 여기 토종벌. 와, 토종벌이 제기로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. 꿀 냄새가 나니까. 아이고, 큰일 났네. 카메라가 이게 안 잡히네요. 바위가 있어서. 아, 됐습니다. 이제 됐고요. 자,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네요.
톱은 중국산 돌마 톱입니다. 엔지톱이고 제가 이거 산 지 한 3년 됐는데 중국산이지만 쓸만 하더라고요. 요즘 뭐 워낙 좋은 톱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허스크바나 독일제 그 톱을 많이 씁니다. 근데 이거 너무 버리긴 또 아깝더라고. 톱이 너무 좋아서 제가 버리긴 아깝고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이제 저도 이제 허스크바나로 톱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쓸만해요. 이름은 돌마입니다. 돌마.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될지 모르.
자, 여러분, 어때요? 금방 자르죠? 자, 깔끔하게 길을 냈습니다. 아이고, 깨끗하네. 아유, 진작 이거 길을 냈어야 되는데,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무가 좀 저기 썩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요 소나무랑 전나무랑 같이 두 개가 썰어졌어요. 아유. 자, 이렇게 톱질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. 아, 한 2년 만에 톱질을 해봤네요. 자, 이름은 이제 이 톱 이름이 돌마톱입니다. 돌마톱. 힘이 좋아, 힘이. 아, 톱이 힘이 좋더라고요. 좀 묵직한데 중국산 톱이라 좀 묵직합니다. 근데 웬만한 거 자르는 거 다 잘라요. 제가 이걸로 산판 다니면서 그래도 돈 꽤 벌었습니다. 이거 노가다 하면서 소나무도 자르고 다 한 이게 벌통도 만들고 다 했던 톱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름이 돌마고요. 아, 오랜만에 또 톱질할 때만 숨이 꽤차나요 진짜. 아이고. 저 어떻게 톱질 좀 잘 하나요, 여러분?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서투른데, 자, 이쁘게 봐주세요. 와, 오늘 진짜 날씨 뜨겁습니다, 진짜. 영상 18도입니다, 이제 영상 18도.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아, 4월 달에는 벌통 놀아 못 다닌다, 여러분. 그때는 한낮 오후에 되면은 22도, 막 25도까지 올라가요. 18도만 돼도 뭐 후끈후끈한데, 어떤 저 구독자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. 뭔 저기 뭐 분봉식이도 안 되는데 벌통을 벌써부터 놓냐고.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, 여러분. 그리고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내 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. 아, 저도 머무를 때는 4월달 4월 초에 벌통 메고 산에 다녀봤는데, 아, 쌍욕 나왔습니다. 쌍욕 나왔어. 요거에 10대 번 나왔어요. 벌통 메고 올라가기가, 저런 거 메고 올때 올라가요, 여러분. 산꼭대기. 지금 이 톱질하는 것도 막 식은땀이 뻘뻘 나는데 지금 18도입니다. 18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시고 뭐 4월 뭐 분봉하는데 뭐 4월 시기인데 다 그거 다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. 자기 주장에 맞게 벌통 설치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저번도 얘기했지만 한두 통 뭐 뒷산에 설치할 거야 뭐 한 4월 10일 날 설치해도 돼요. 어, 와, 터져버리고 벌써 날라오네. 야, 이거 놀이터구만. 4월 10일 날 한 두세 통 뭐 제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재미로 삼아 벌 받는 사람들은 4월 초에 넣으시면 되시고, 뭐 10통 이상 뭐 20통 이상 하시는 분들은 3월 초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시원하고. 아, 너무 덥네.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. 자, 이렇게 오늘 톱질을 한번 해봤습니다, 여러분. 자, 톱질 잘했다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자연남 찌니TV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